번은 이제 구매는 되는데 그 이상 더 재구매가 힘드는가 보네. 제가 이제 주위 사람들 전하는 거는 돼요. 그리고 한두 번의 제품 구매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문제는 제가 그건 제가 소비자였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근데 제가 소비자에서 4년 정도 써보고 아 내가 사업자로 해봐야겠다라고 결심했었을 때는 목표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니즈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 계속 정기 구매로 매월 BPB니까 하나 12만 원씩 한 사람이 한 30명에서 50명 정도를 내 밑에 있어야 내 직급이 올라가고 수입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데 그 니즈를 어떻게 그걸 해야 되는지 만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제품도 제가 잘 모르겠고 시스템은 모르지만 그냥 충고해 드리는 거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재구매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된다. 투자, 그러니까 서비스, 관리라는 부분에 대한 재투자가 좀 있어야 돼요. 이걸 완전히 내 충성 고객으로 만들려면 그 단계가 처음에 좀 써봤어, 괜찮아. 근데 건강식품도 그래요. 오일도 그렇고 만약에 썼는데 이게 막 확 좋아지고 미친 듯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모르시잖아요. 모르죠. 아니. 왜냐면 잠깐 오래 하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예. 손바닥 주십시오. 예. 저한테 선물을 주셨으니까 선물을 드려야지. 예. 이거는 건강식품 먹어봐야 알잖아요. 화장품 발라봐야 알고. 손 비벼가지고 그리고 깊게 흡입. 어우 향 진짜 좋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향 좋은 에센셜 오일이 아니고. 바로 이게 이제 페퍼민트랑 오렌지거든요. 비염이랑 이제 기분을 올리거나 질병의 치료가 효과가 있는 것들. 그러니까 다 그런 것들은 먹어봐야 알고 발라봐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 급하잖아요. 이건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하면 이게 뭐야 물어봐요. 이게 뭐야? 아 이런 거야. 아 그래.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필요한 질병에 전 우울증도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이제 4년 동안 써보니까 아 이게 참 좋구나. 근데 아직 사람들이 낯설고 잘 모르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친근하게 이걸 다가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많아요. 친근하게 잘 다가가시는데요. 재구매 안 된다는 얘기는 이런 신뢰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약한 거 아닌가요? 브랜드 신뢰 또 가격에 대한 부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가격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부담을 낮춰주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처음에는 서비스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투자가.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이거를 샘플로 해서 뿌릴까?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뿌리고 이게 피드백이 와야 되는데 피드백이 안 와. 그런 거에 대해서. 자 그럼 설명을 드릴게요. 네. 만약에 저 같으면은 이거 신뢰성 부분인데. 만약에 저라면 이거는 뭐 정답은 아니에요. 왜 오일이 먹는 것보다 효과가 빠른지 설명해 보세요. 이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왜 빠르냐는 거지. 질문을 이해. 자 지금 먹어서 내가 뭐 기분이 좋아진다든가 아니면 뭐 병이 낫다든가보다 지금은 이렇게 해서 맡았잖아요. 네네. 향으로 네. 오일 그 어떤 그 오일 테라피라는 게. 네. 그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왜 빠르냐 이거죠. 즉각적, 아까 빠르다 그랬잖아요. 네, 즉각적이죠. 그러니까 설명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저 같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독을 먹었을 때와 독을 마셨을 때 뭐가 빨리 죽습니까? 먹었을 때. 아니 독을 흡입했을 때. 우리가 가스를 흡입하면, 가스를 흡입하면 왜 지하철에서 뭐가 그때 문제 있었죠? 평생 가죠? 잠깐 5분, 10분 흡입했는데 자 우리가 나쁜 걸 먹었을 때는요 일단은 이게 소화되고 간에서 걸러주고 우리 피까지 들어가는데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쳐요. 위세측도 하잖아요. 농약 먹어도 바로 안 죽어요. 위세측을 하면 또 살아나요. 근데 호흡으로 들어오는 건요 바로 이 점막으로 들어와서 폐에서 바로 혈액으로 바로 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검증되고 깨끗하고 안전한 건 계속 좋은 거죠. 빨리 들어가잖아요. 주사 맞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주사 맞으면 금방 이렇게 낫잖아요. 근데 그거는 약이고 이거는 천연이고
향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향을 맡는다는 건 우리가 몸도 느끼지만 뇌가 바로 느끼죠? 기분이 좋아지죠? 어떻게 약을 먹었는데 기분이 좋아져요? 아니죠? 이건 교육 내용이 들어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 얘기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냐고. 깜짝 놀랐어요. 다 들어있거든요. 예, 그냥 많이 팔아보면 이렇게 뭘 줘도 제품 몰라도 팔아요. 그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서 그래요. 진짜로. 예, 진짜로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데 갑자기 바로 얘기를 그러니까. 해야죠. 지금 1분 이내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나와야 돼요. 바로. 안 나오잖아. 여기서도 안 나오면 고객한테 나오겠냐고. 바로 나와야지. 딱 나와야지. 이렇게. 그래서 그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건 오히려 몸이 좋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게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니까. 1차적으로 오일 테라피는 내가 기분을 좋게 해서 스트레스를 낮춰주고요. 몸을 또 바로 혈행으로 오게 하니까 두 번째 상승작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굳이 막 부작용이 있는 약으로 치료하는 것보다 또 건강식도 좋아요. 근데 그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것보다는 안전하고 부작용 없고 빨리 좋아지는 오일 테라피로 치료하는 게 어떠냐는 거. 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